자, 안녕하십니까, 형님들. 요번에 에오스 블랙이 지금 CBT 3일차 돼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, 레벨을 40까지가 키워봤어요.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맨 처음에 이게 앱플레이어로 실행해가지고 그래픽이 깨지면서 좀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근데 핸드폰으로도 접속을 해봤는데, 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그래도 그래픽이나 이런 게좀 봐줄만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식 오픈할 때는, 그때는 이제 뭐 크로스 플랫폼으로 해서 뭐 PC 전용 클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앱플레이어로 했을 때는 그래픽이 그렇게 좋진 않다. 그리고 사운드도 그렇고. 근데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좀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퀘스트를 진행을 할때 퀘스트를 받고 다음 걸로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뭐 채팅이 뜨면서 NPC 그 그림이 뜨면서 이제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아무것도 안 되면서 몬스터한테 맞아. 그럼 피가 달아요. 뭐센 데서 하거나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뭐 PK를 당한다거나 퀘스트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고, 뭐 엄청나게 튕겨댑니다. 네, 이거 하면서 엄청 튕겨댔고요. 그건 뭐 베타니까 뭐 정식 서비스 할 때는 서버 안정화해서 이렇게 튕기는 거 없이 뭐 하시겠지만 좀 많이 좀 그런 게 불편함이 있었고, 그리고 M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갈 곳을 가시는 거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. 이게 안 되는 게임도 많더라고요. 최근에 나온 게임들도 그렇고, 요렇게 가지는 것도 있고. 그리고 좋은 점으로 또 뽑기 연출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뽑기 연출, 그리고 강화됐을 때 강화 연출, 요렇게 뜨면은 용이 나오고. 오, 뭐야, 두 개? 뭐야, 세 개? 뭐야, 11개 주는 거야? 뭐야, 이거? 여러 개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. 찍으면 하나씩 늘어나는구나. 오. 오, 개지려. 다 0인가 보다. 요렇게 해서 불을 지르면 영웅. 안 지르고 캥 거리면은 희귀 튼 거더라고요. 그냥 희귀 변신해가지고 스토리 그 메인을 밀었을 때 40렙까지 밀면서 어려웠던 적은 한 35, 36레벨에 그 붉은 기사단인가 뭐 잡는 거인데, 선공몹이 많아가지고 거기 빡셌던 거 빼고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. 기본 강화로 했을 때. 그리고 막피가 클베라서 막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빡치고 열받았지, 막피 많아서. 이 게임에는 영혼체, 변신, 그리고 신수 탈 것, 패밀리어 펫,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뽑기가 존재하고요. 그리고 여타 다른 게임과 좀 다른 거는 칭호에도 옵션이 좀 붙긴 하는데, 칭호 뽑기 같은 건 없고요. 근데 몬스터 도감 같은 경우에는 도감을 약간 등록하면 랜덤으로 박히는 형식이라서 좀 그것도 좀 신선하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땐. 그리고 뭐 뽑기 확률이라든가 리니지 라이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하면서 막그 타격감이 좀 아쉬운 거. 그거 외에는 그냥 그냥저냥 할만한?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, 형들. 자, 감사합니다.